다가올 겨울철 폭설과 도로 위 살얼음에 대비해 오늘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넉 달간 전국적으로 제설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자치단체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제설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눈이 조금 내렸어도 기운이 낮으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는 빙판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설은 필수인데 제때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지면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넉 달 동안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5톤 덤프트럭에 제설기와 살포기를 장착해 제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염화칼슘을 미리 물과 섞어 저장탱크에 넣어두고는 바로 갖고 나갈 수 있게 했고 제설창고와 전진기지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배치했습니다. 괴산이나 진천 음성지역은 여기 사업소에서 멀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보시는 장비들을 뭐 3대 정도씩 비치를 해서 거기 전진기지에서 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402톤, 소금은 17,000여 톤을 확보했고 북부와 남부지소 포함 51대의 장비를 운영해 도내 도로 1,632km 구간을 책임집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 등의 제설을 도맡는 11개 시군에서도 똑같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전에 저희들이 주요 고갯길, 빙판길, 아이스,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먼저 한다는... 충청북도는 올 겨울철 현장 중심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